앞에 그림은 예전에 한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대한 간략한 또 정리도 될것 같아서 그림으로 제가 그림 두 개로 한번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요약해 본 거예요. 요 그림 아레아시 지난 시간에 뭔 내용을 계속했냐면요. 아레아시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각의 의미. 대승기 신호는 정말 논리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다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 설명을 제가 안 해드리고 바로 진도 나갈 수가 없어서 각과 불각이 있다. 그러니까 아레아식은요, 이게 사실은 한마음이죠, 한마음. 온 우주의 근원인 한마음. 우주의 어느 지점도, A건, B건, 어느 지점도 이 한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저는 한마음을 우리 학당 로고죠. 이걸로 상징합니다. 여기 이 자리가 우리 한마음 자리예요. 이 한마음 자리가 재미있는 게 동양에서 이 R 자리도 동양에서는 더 확대해서 보면 이거거든요. 태극이거든요. 하나의 R 같지만 그 안에는 우주 만물의 음양의 이치를 다 품고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요. 한마음 대승기 신론식으로 말하면 한마음을 나라의 국기로 삼는 거예요. 우주의 하느님 자리예요. 왜 음양이 있습니까? 그 안에 음양이 우주의 완상의 이치가 다 담겨 있어서 그래요. 음양만 1과 0만 표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이 조합이에요. 음과 양의 조합. 그 어린애들이요. 엄마 뱃속에서 손가락 자라는 거 한번 보세요. 세포가 이쪽은 치고 나가고 이쪽은 쪼그라들면서 손가락을 만듭니다. 음과 양의 조합으로 손가락 하나 뭐온 몸을 다 만들어요. 신기하게 우주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대로 어떤 세포는 치고 나가고 어떤 세포는 쪼그라들면서 손 하나 올리기 뭉툭하던 게 손으로 손 모양으로 깨끗이 변해요. 이 음과양의 신호, 우주에서 보내는 음과양의 신호가 그 근원이 여기라는 거예요. R이죠, R. 네. 우리는 이제 R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대승기 신론에서는 일심, 한마음이라고 부르고요. 이 한마음 자리에는 음양이 있다는 걸 뭐로 표시하냐면 각과 불각이 있다고 해요. 한마음 안에 양과 음이 우리 태극 안에 음과 양이 있듯이 한마음 안에 깨달음의 부분과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신기하죠. 한마음 안에 불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마음 안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이 불각이 있다고밖에 할수 없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불각은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음 그 자체에 어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불각의 뜻도 있대요. 그 안에. 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한마음에서 만물이 나왔는데 한마음 안에서 악도 나왔잖아요. 현상계 악이 펼쳐졌잖아요. 현상계 악이 존재하는 한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씨알이니까 현상계 악이 존재하면 그 악도 근원을 여기서 캐야죠. 그 현상계 악이 존재하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아레아시가 안에 분명히 불각의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나 안에 불각의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에고가 펼쳐지고 세계가 펼쳐지고 수많은 분별망상이 일어나는데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원인도 참나 안에서 있다는 거죠. 참나 안에서는 악이 아니지만 현상계에서는 악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근원이 참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불각은. 여기는 참나죠. 참나 자리에는 어둠이 없어요. 근데 현상계에서는 어둠이 있어요. 따라서 현상계 어둠의 근원을 참나에다가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상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완벽히 밝아져서 어둠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나에서는 원래 어둠이 없었지만 어둠이 무명이 깨진 게 돼요. 사라진 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대승기 신론에서 이 불각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자는 게 주장이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에 반대입니다. 불각의 요소도 참나의 작용이다.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앨 게 아니라 우리가 이조차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 이 안에서 육바라밀을 잘 경영하면 된다는 게제 입장이고,
화엄경의 입장이 화엄경 중에 십지경의 입장이라면 대승기신론은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십지보살도 분명히 보살이다. 즉 중생성이 있다. 따라서 예, 불지. 불지에 도달해. 이걸 이제 구분할 때 십지에서 모든 번뇌를 버리는 걸 십일지, 마지막 불지에 도달하는 걸 십이지. 이렇게 이제 많은 대승경전에서 이론을 전개합니다만 일단 십지보살에서 중요한 건 불지가 되는 거죠. 불지로 가면 무명, 중생성이 타파된다. 중생성 타파의 주장을 대승기신론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명 타파, 그 무명을 아래하식에다 근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하식 자체는 사실은 무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상계에서는 수많은 어둠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아래하식 안에 분명히 근본 불각, 근본적인 불각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 불각이 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이 불각은 이걸 둘 다 의미해요. 근본 불각도 불각이고 불각에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써 있나요? 거기에 지말 불각이라고 돼 있죠. 자, 지말 불각은 뭘까요? 가지지자의 말단 말자입니다. 가지지자의 말단 말자 써서 근본이면 뿌리죠. 뿌리에서 나온 줄기나 가지에 해당되는 불각. 이 불각은 그대로 무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자, 여기까지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참나가 광명할 것만 같지만 그 참나로부터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번뇌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번뇌의 원인도 참나 안에서 찾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나 자체로는 번뇌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현상계에서 분명히 번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번뇌를 지말불각이라고 그래요. 가지와 줄기로서 펼쳐진 어둠, 무명. 자,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지말불각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삼세육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자세히 설명드리게 돼 있어요. 또 이번 시간에도 삼세육추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부터서 삼세육추라는 지말불각을 일으켜요. 수많은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세 가지 미세한 번뇌, 여섯 가지 추는요 거칠다는 뜻이에요. 거친 번뇌.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번뇌는 다 지말불각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번뇌의 미세하건 거칠건 모든 번뇌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요? 근본불각에서. 근데 근본불각은 사실은 아래하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래하식 안에 근본불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 아니냐, 번뇌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무명을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래하식 안에 있는 무명은 실체가 없어요. 아래하식을 어떻게 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삼세육추를 다 날려버리면 자동으로 아래하식은 더 이상 불각으로서 작용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게 무명을 타파한 거예요. 대승기신론 이론입니다. 뭐 이 대승기신론만 아니라 능가경이나 이런 이론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명을 어떻게 타파할 거냐. 예, 우리가 예, 이 삼세육추면요. 삼세는 팔식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번뇌고요. 육추는 칠식과 육식, 오식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번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 전체죠. 팔식, 아래아, 칠식, 아래아식, 칠식, 에고의식, 육식, 우리의 그냥 분별의식, 오식, 오감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들이 더 이상 번뇌로 작용하지 않을 때, 여기서 어떤 번뇌도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서 청정해질 때 아래아식은 근본 불각의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우리가 무명을 타파하면 무명을 타파한 게 돼요. 근데 이해되시죠? 근본 무명은 어떻게 타파할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라. 작용을 타파함으로써 뿌리도 소멸된 거로 보자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무명을 초월하게 되죠. 이 무명을 타파하게 되면 아래하식을 온전하게 쓰게 되죠. 온전하게 어떻게 쓰느냐. 팔식은 거기 지난 시간에 했네요. 거기는 없을 겁니다만 요거 좀 적어두시죠. 대원경지라고요. 큰 거울 같은 경지.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경지로 변하고요. 예. 자, 칠식은 평등성지. 자, 칠식은 에고의식인데,
에고의식이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자타이려의 마음을 갖게 된대요. 이게 이제 타파된 모습이죠. 자타불이의 평등성지. 자, 팔식은 아래하식은요. 더 이상 더러운 어떤 업의 종자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크고 클 때자에 원만할 원자 써서 크고 원만한 예. 거울 같아지는 경지에 도, 그런 지혜에 도달하고요. 평등성지. 그리고 육식은 뭐로 변해? 육식은 막 분별하고 따지는 의식이었는데 묘관찰지. 관찰을 신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로 변하고요. 뭐만 보면 바로바로 분석해내는 지혜로 변하고 오감작용은 우리에게 색깔이나 소리를 듣게 해주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성, 예, 소, 작지. 하고자 하는 바를 완성시켜주는 지혜. 전능한 모습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들어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오감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신통력으로 변해요. 자, 저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모습이죠. 근본 무명을 타파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현상계에서 팔식, 육식, 칠식, 오식을 정화해버리면 더 이상 무명의 요소가 현상계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면 내 근본 무명도 타파할 것도 없이 타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일체의 중생성을 초월해서 각의 요소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각이, 이제 이 각이 지금 이거죠. 요 내용들이 저 이제 각을 이루게 됩니다. 무명을, 불각을 타파했을 때 각을 이룬. 그래서 이 각도 쪼개보면요. 똑같아요. 근본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거기 한문으로? 본각. 예. 본각. 그 다음에 시작하는 깨달음. 이거를 비로소 시자 써서 시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본, 이게 다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어둠이 아래하식, 이건, 여긴 다 아래하식에 있는 겁니다. 자, 본각이건 지금 근본 불각이건 다 지금 아래하식 안에 각의 요소가 있고 불각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다 아래하식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참나 안에 본래 깨달음의 요소가 있겠죠. 광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텅 빈 채로. 어떤 어둠이 없이. 그 아래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에고에서 깨달음이 시작돼요. 그 에고, 그 참나가 우리를, 자, 어려운 용어 하나 쓸게요. 훈습한다는 말이 이 대승기 신호에서 계속 나와요. 훈습. 예. 뭐냐면, 훈이, 우리 훈증, 올이 훈증했다 그러죠. 김 째는 거죠. 그래서 뭔가 김을 째고, 째서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즉, 훈습은요,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우리가 향기 나는 거를 종이로 싸면 그 종이도 향기로 물들죠. 이렇게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생심도 어떻게 변해요? 깨달음에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겠죠. 자. 자, 여기가 우리 한마음 자리입니다. 일심 자리예요. 일심 안에 본각의 요소가 있고 불각의 요소가 있으니까 자, 본각의 요소가 자꾸 우리의 에고의 마음을 물들여요. 그러면 이 에고는 비로소 시자,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결국 뭐냐면 중생이 보살도 닦는다는 거예요. 보살도를 닦기 시작해요. 시각은. 보살도의 극치는 뭐겠어요? 예,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대신에 또 불각이 있으니까 불각이 우리 에고를 자꾸 더럽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말불각. 수많은 번뇌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본각의 요소가 있으니까 보살도를 닦게 해서 자, 보살도의 단계는요. 처음에는 본부들의 깨달은 것 같지만 큰 깨달음은 아닌 경우. 여기서 불각은 이 불각이랑 달라요. 자, 지난 시간에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설명 요약만 해드리는 거예요. 본부의 깨달음은 그냥 불각이라 그래요. 아직 그거는 참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상사각. 서로 유사한 깨달음.
꼭 견성 같은 깨달음을 해요. 이때가 아라한이나 일주보살의 깨달음이에요. 아직 자 참나를 보긴 봤는데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건 다 몰라요. 그래서 상사각, 3단계 수분각, 분수에 따라 깨닫는 각, 이거는 1지부터 10지입니다. 자기 레벨에 맞게 이미 참나는 봤어요. 참나는 봤지만 자기 분수 역량에 따라 참나를 실천하는 역량이 이해하는 역량이 커집니다. 4번이 구경각이에요. 자 이거 지난 시간 한 겁니다. 자 이게 다 시각이에요. 자 되게 간단합니다. 본각은 원래 깨달음이에요. 원래 원만한 깨달음. 그런데 에고는요 중생은 중생심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하다가 꼭 법신을 보는 것처럼 유사하게 보다가 법신을 보긴 봤는데 자기 역량껏 이해해 나가다 마지막 구경각에 도달해서 공부가 끝나요. 그럼 이 구경각이 뭐겠어요? 아까 이거죠. 요 네 가지 지혜를 얻는 경지, 무명을 타파한 경지. 자 그러면 구경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경각은 본각과 시각이 합일될 때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내 안에 있는 깨달음과 내가 다시 되찾은 깨달음이 일치할 때 구경각에 도달했다고 그래요. 그럼 구경각에 도달하시려면 여러분의 무명은 완전히 타파해야겠죠. 그래서 대승기 신노는 무명을 완전히 타파한 불지를 목표로 합니다. 화엄경은 인간이 이런 무명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지보살에서 끝내요. 화엄경. 이거는 화엄 십지경에서 이야기고 여기는 대승기신론이나 대승기신론이나 능가경은 불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르냐? 화엄 십지경을 보면 십지보살 때 온 우주의 3개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면 능가경을 보거나 대승기신론을 보면 십지에서는 안 되고 불지에 도달했을 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이 주제주로서 주제자로서 이 등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능가경에 보면 색구경천에서 연화궁이라는 궁에 십지에서 불지될 때 거기 그 궁에 자리를 잡고 온 우주를 다스려요. 그런데 화엄 십지경에서 화엄 십지경이 더 오래된 겁니다. 화엄 십지경에서는 십지보살 때 색구경천에서 그 연꽃 핀 가운데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른데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무명을 완전히 타파해야 이 궁극의 경지다. 화엄경은 중생이 갈 수 있는 궁극의 경지는 중생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가장 부처의 모습을 한 거다. 여기는 중생성을 완전히 버린 뒤에 궁극의 부처가 된다. 이 주장이 좀 다릅니다. 삽시간에 지금 대승기신론 전반부가 다 진행됐어요. 어떠세요? 요 정도면 할만하죠? 지금 현재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3세 6추를 더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근본불각에서 지말불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게 이제 우리 사는 얘기죠. 우리 마음이 어쩌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지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해법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단계별로 다시 회복해서 부처에 도달할 건지까지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이런 게 다른 경하고 달라요. 다른 경들은 불경들이 좋긴 한데 대승기신론이 좋은 점이 있어요. 경이라고 붙은 것들도 좋긴 한데 저런 논의들을 되게 단편적으로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치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풀어주려고 안 해요. 경은. 부처님 말씀에 탁탁 던져져요. 메시지 몇 개를. 읽는 사람이 그걸 잘 해석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승기신론은 그냥 이 논리만 따라 쭉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아주 중요하고 원효스님이 대승기신론을 가지고 불교를 회통하려고 했던 것도 설명이 논리적이고 자명하게 전개되니까. 하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지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무명을 타파해야 된다는 것, 즉 개체성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게 돼서 무명 타파는 개체성 초월이죠. 사실 어떻게 여러분 이 팔지가 이 사지죠 사지 네 가지 지혜 요 네 가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평등성지 세원경지 요 네 가지를 사지라 그래요. 네 가지 지혜 이건 부처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지혜인데 요 네 가지 지혜를 얻는다는 거는요 사실은 중생성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경지에 이르신 부처님은 이미 있어요. 우주에 비로 자나불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리는 다시 비로 자나불이 계신데 우리가 또 비로 자나불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영원한 목표로 좋지. 영원한 목표로는 좋지만 여기를 구체적으로 여기를 우리의 구체적 목표로 삼아버리면 저는 논리가 좀 잘못된다고 봐요. 즉 현상계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입장에 서게 돼요. 벗어나서 내가 진짜 부처가 되야만 현상계를 도와줄 수 있다. 근데 화엄 십지경의 논리는 그리고 화엄 그 선재동자의 입법계품 이야기들은요. 이 그대로 중생계 속에서 중생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진리를 드러내자는 내용이거든요.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대승기신론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러면 논리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다 보면 이 중생 속에 중생성의 소멸을 무명의 타파를 궁극의 열반에 드는 거라고 강조하게 돼요. 궁극의 열반에 들자. 그럼 이런 부분으로 가면요. 소승불교의 또 다른 버전인 거죠. 소승불교에서 결국 중생성을 초월해서 궁극의 열반에 도달해야 자 소승불교는 이겁니다. 궁극의 열반에 도달해서 윤회계를 떠나자예요. 그런데 대승기신도 논리는 궁극의 열반에 너희 소승불교 아라한들은 궁극의 열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궁극의 열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80까지 해가지고 자 소승불교는 오식 육식밖에 안 다뤄요. 그 경전에서. 그런데 논문에서 그런데 80, 70에 있는 어둠 요소까지 다 박살내고 나서 근본 무명까지 타파해버린 우리 이론이라야 진정한 궁극의 열반에 들 수 있어라는 걸로 소승불교를 누르면서 또 다른 점 우리가 진짜 궁극의 열반이야. 한 측면에서는 너희는 열반에 들면 사라지지 우리는 열반에 든 뒤에 오히려 이 네 가지 신통력 전지전능한 지혜를 가지고 온 우주를 구제하고 다녀. 그런데 이미 열반에 든 존재이기 때문에 중생성도 없고 그냥 완벽한 부처야.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힌두교에 있는 비슈누나 시바신 같은 존재예요. 신인데 가끔씩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나타나서 중생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개체성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에 참나로 존재하다가 나를 부르는 내가 필요로 한 상황이 있으면 나를 부르는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이 네 가지 지혜를 써서 중생을 마음껏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격화된 존재로서의 부처를 대승기신론은 추구하게 돼요. 인간성이 없어져요. 저 경지는 그냥 그러니까 중생이 날 부르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죠. 아미타불이요. 누군가가 나한테 기도를 해요. 강력하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가서 도와줘야지는 이미 그거는 십지보살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개체성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에서의 이 불지를 이해하시려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거죠. 새 구경천에 사시고 계신다는 게 이미 벌써 어느 한 소속이 있어버리면 안 되는데 장소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온 우주에 편만한 온 우주에 어디든 놔둬서 도와줘야지란 생각도 안 하고 자동으로 우주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개체성을 초월한 그런 초의식 이런 존재를 묘사해요. 그러니까 좀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우주에 어디 따로 계시면 안 되는데 굳이 또 색구경천에 거기 연화궁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연화궁에 계시면 이미 그 개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십지보살에 맞지 여기서 말한 무명을 다 타파한 불지가 아닌데 어떻게 둘러치냐면 연화궁에 있어도 그게 진짜 몸이 아니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 논문에서는 중생들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야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 존재는 이미 인격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눈에 인간처럼 보이는 거는 부처님이 그 중생의 업에 맞춰서 그렇게 나타난 것 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로 부처를 상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에 등장하는 능가경에 등장하는 부처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접근하지만 본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힌두교 신화 비슷합니다. 시바신 비슈누 신이요. 보면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인간인가 하고 접근하면 그 존재들은 사실은 브라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래 인격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쳐버리냐? 중생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성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비슷하게 이 불경에서도요. 대승계신론 연구하시는 분은 요가수트라를 같이 연구하시면 좋아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둘이. 근데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자 이렇게 요가수트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완벽한 이런 거기서도 이 팔식에 해당되는 그 영역까지 완벽하게 정화할 걸 요구해요. 당시 힌두교 성자들은 참나만 깨치면 끝이라고 하는데 요가수트라는 완벽하게 전지전능에까지 가는 업의 정화를 요구해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 근본 무명을 깨뜨리고 참나에 귀의하고 끝나요. 요가수트라는. 근데 대승기 신호는 참나에 오히려 귀의했더니 오히려 전지전능해졌다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대승 역시 대승의 가르침이다 보니까 절대 중생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벌써 요가수트라나 소승불교랑 통하는 면이 많아요. 즉 개체성의 초월, 궁극의 열반 이런 요소에 대한 강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저는 제 입장은 반대다. 제 입장은 왜 그러냐. 색즉시 공이고 이 대승기 신론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일체가 본래 공하다. 일체가 본래 열반이라고 주장하시거든요. 자 대승기 신론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3세 6추마저도 본래 아래하식이 작용인 이상 3세 6추도 본래 열반이다 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말은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게 저는 뭔가 철저하지 못하다. 대승성에 제가 만약에 이런 논문을 쓴다면 이런 사정은 똑같이 설명하되 이미 이 자체로 열반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이 자체를 육바라밀의 의거에서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계가 그대로 예, 정토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거든요. 저 같으면 그러면 화엄십지경이랑 논리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화엄십지경을 제가 강조하는 거고 대승기 신론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읽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읽어드리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본각에서 지정상 부사의 업상이 나온다. 자 아까 본각 있죠. 본각. 이 본각도요. 요 전 시간에 한 내용이었어요. 본각 안에는 본각 안에는 자 이 자리가 지금 본각의 자리죠. 이 본각에는 자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전지 전능한 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우주를 이 경영하는 자리인데 전지의 요소를 지금 지 청정할정 지정상이라고 해서 본각이 또 무념입니다. 그 전 시간에 다뤘던 무념 본각이 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는 어떤 분별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념이고 이 자리는 본래 깨달은 상태에서 본각이고 무념 본각의 이 한마음 자리에서 전지전능함이 본래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본각이라고 해서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정상. 청정한 지혜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지혜라는 형상이 들어있어요.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지혜가 들어있고 자 전능의 요소는 부사인데 이게 불가사입니다. 자 불, 아니불, 가할까, 예, 생각사, 은혼할, 의 그러면 불가사이죠. 이걸 줄여서 부사의 업상, 불가사이한 업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참나자리에 한마음자리에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업을 짓는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지정상은 지적인 요소고 부사의 업상은 어떤 능력적인 측면이죠. 실천적인 측면이죠. 본각이 여러분 참나자리가 텅 빈 알아차림 자리라고 해서 여기가 단순히 텅 비어 있다는 측면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알아차린다는 측면에서 지혜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알아차리면 단순히 알아차리죠. 현상계를 알아차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참나자리에서의 바라봄이라는 건 현상계를요 바꿔버려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사의 업상이라고 그래요. 참나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우주에서는요 프로그램대로 법대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업을 지을 수 있는 형상이 있다.
지정상까지 진도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부사의 협상 들어오려고 앞 시간 설명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한마음 아래하식 얘기하다가 아래하식의 두 가지 각과 불각의 요소 얘기하다가 각의 요소 중에 지금 이 스토리가 이게 전체 스토리고 지금 그 전 스토리는요. 각의 요소 중에 본각과 시각 얘기를 하다가 본각에 들어있는 두 가지 형상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스토리는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 불각의 요소로 갑니다. 아직 스토리는 자세한 큰 그림만 제시했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가는 건 아직 지금 본각 시각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각 쪽으로 갈 거예요. 불각으로 가서 3세 6추 세 가지 미세한 번뇌 여섯 가지 거친 번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쭉 설명 들어갈 겁니다. 그거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금 본각 중에 본각 시각 얘기를 했고 스토리가 다시 본각으로 돌아와서 본각에는 두 가지 형상이 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업의 형상 이야기로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불가사의한 업의 형상이란 청정한 지혜의 형상, 지정상을 말합니다. 지정상으로 인해서 능히 일체의 탁월하고 신묘한 경계를 짓는 것이다. 자, 지정상은요, 보세요. 지정상은 청정한 지혜의 형상이 본각 안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결국 보면 이거예요.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경지가 1차적으로 지정상의 설명에 부합하는 지혜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묘관찰지, 성소작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자, 이 지혜를 써가지고 뭘 하겠어요? 전지전능한 그 어떤 작용을 일으키겠죠. 자, 그러니까 청정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건 이 네 가지 지혜를 다 지금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대원경지만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팔진 이 팔식의 정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광명한 거울 같은 지혜가 있다 보니까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이루어내는 지혜도 있다 그랬죠. 이 지혜를 펼쳐버리면 불가사의한 업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통하죠. 능히 일체의 탁월하고 신묘한 경계를 지어버린다. 이게 성소작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굳이 지혜로 말하면.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능한 작용을 말해요. 우리 본각 안에는 전능의 요소가 있다. 그럼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이 본각은. 한마음은 전지전능하다. 그런데 그 한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쑥스러우세요? 저를 보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죠. 지금 저를 보시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죠. 지금 뭐 하세요? 거기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요? 전지전능한 신성이 내 안에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대승기 신론 식으로는 사실 우리 업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 안에는 똑같은 우리가 그대로 우주인 거예요. 그대로 이 나라는 존재 여러분 존재가 애초에 우주의 한 분자예요. 우주의 한 세포예요. 우리 몸의 한 세포들이요 뭐 우리가 가르쳐서 일합니까? 알아서 다 우리 몸을 위해서 알아서 공식대로 다 살아가지. 그래서 우리 중생도 원래 온 우주와 함께 한 덩어리로 굴러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요. 그런 지혜와 능력의 역량이 있어요. 다만 후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세 6추의 번뇌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번뇌 때문에 장애를 입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제어할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대승기 신론처럼 이런 요소를 아예 없애버린다든가 아니면 화엄경처럼 그런 요소를 최소화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요소를 잡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전지전능의 요소가 발현된다 하는 건 공통이죠. 자, 그래서 그 요소의 핵심은 지정상, 부사의 업상이고 이런 부사의 업상은 신묘한 경계를 짓는 건데 이른바 무량한 공덕의 형상이 늘 끊어지지 않으니 무량한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량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형상이 본각 안에는 갖춰져 있어요. 뭐겠어요? 무량한 공덕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육바라밀의 종자를 갖고 있어서 중생 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응하여 각종의 모습을 나타내어 이익을 얻게 한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기 모습을 나타내서 중생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부사의 업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네 가지 지혜를 갖고 있으면요. 보세요. 무명을 타파한 부처가 네 가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이게 본각과 시각의 합일입니다. 무명을 타파해서 구경각에 도달해 보니까 결국은 본각을 이룬 것 뿐이에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능력을 되찾은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본각을 왜 본각을 이기하다가 또 구경각을 이기하다 합니까? 하면 같은 얘기예요. 지금 무명을 타파하고 대원경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평정성지를 얻었습니다 하면 구경각이에요. 근데 애초에 여러분 본각에는 이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각이에요. 근데 같아요. 원래. 죽어라 공부해서 내 원래 능력을 되찾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경각이에요. 본각과 시각의 합일. 본각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죽어라 이래서 여러분 엄청난 보물을 땅에 묻어놨어요. 잊어버렸어요. 죽어라고 밭을 찾고 다 헤매서 다시 찾았어요. 보물을. 그럼 구경각이에요. 원래 그거죠. 뭐 하나라도 땡전 한 푼 더 보태진 게 없이 딱 그거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안에 이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적인 측면이지 이미 이 안에 능력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 지혜를 펼쳐버리면요 뭐든지 만들어내고 뭐든지 알아내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작용할 수 있어요. 중생을 위해서 이 지혜와 힘 자비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본각 안에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 보면요 본각의 이익에 대해서만 계속 노래합니다. 금강산매경론 전체가 본각의 이익, 본각 안에 원래 육바라밀 있다는 거예요. 자리 이타에 모든 공덕이 다 갖춰져 있다. 우리 참나 안에 텅 빈 게 아니다. 단순히 그 안에 온 우주를 구할 답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유교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 양심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믿는 유교나 우리 한마음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는 불교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본각의 중요성.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소승불교랑 괴를 달리해요. 소승불교는 우리 안에 열반을 찾았으면 들어가서 쉴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능력을 꺼내서 온 우주를 바꾸자 이런 거는 자 소승불교가 나온 곳이 어디죠? 인도죠. 인도 문화에서는요 그거는 비슈누 시바 같은 신들이나 할 일이지 중생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문화가 중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열반에 들어가 쉬어주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해주는 게 제일 돕는 거지 이미 알아서 다 부모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댈 것은 없다라는 게 인도 문화 입장이에요. 속 편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중생을 구제해야죠. 중생 네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신이요. 신이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뭐만 하면 돼요? 신이 일하시는데 간섭하지 말고 열반에 들어서 쉬어주면 돼요. 괜히 거기서 뭘 한다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 문화의 좀 기본적인 그 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문화에서 대승은 되게 이질적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되자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와 인도 문화의 힌두 문화의 대항에서 대승불교가 나온 건요. 단순히 불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런 힌두교 문화에 대한 어떤 저항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신이 돼서 중생을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신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신이 돼서 중생을 내가 구제하겠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아셔야 이 대승기 신론이 참 대단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인도에서 이런 사상이 나왔다는 게 이채롭다 하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전지전능이라고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이런 무량한 공덕의 형상을 써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응한다. 이 말에 벌써 많은 게 들어있어요. 자, 중생의 근기에 따라 상응한다는 건요. 중생이 일주보살 전이면요. 일주보살 전이면 몸으로 직접 나타나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요. 길을 헤맬 때 어떤 그냥 그 길에 있던 노숙자 한 분이 저쪽으로 가시오라고 하면요. 그분이 혹시 부처일지도 몰라요. 대승기 신원에서는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부처인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직접 현상계에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한 인간이 그러면 한 인간이 색구경천 연화궁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맞는 게 연화궁에 계시다가 중생이 누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네. 빨리 노숙자 분장을 하고 거길 가야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응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인위적인 의도가 하나도 없이. 이미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은 초의식으로 존재할 뿐인데 달이 천강에 비친다고 온 우주에 그냥 자동으로 중생이 필요할 때 내가 다양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성을 가지고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경지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화엄경은 게임으로 치면 게임 안에서 만렙이 되자는 주장이면 대승기신론은 게임 관리자가 되자는 주장이에요. 관리자가 돼서 이것도 거친 비유입니다만 어디든지 마음대로 그냥 들어가서 아이템 주고 나올 수 있게 하자. 그 안에 게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한 개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는요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일주보살 아래는 직접 이 사람들은 일주보살 아래는 영적으로 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참나각성에서 거기 들어앉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확철대오자거든요. 확철대오자 아래는 직접 몸으로 나타나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한 게 이겁니다. 그럼 일주보살 이상은요 영적으로 나타나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건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보살 이상의 존재한테 나타나는 것을요 이건 이제 아주 지금 거친 얘기입니다만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승기신론이 특히 이걸 강조하니까 일주 이상에서는 업보보자 보신은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 몸. 자 일주 그 아래는요 예. 보신 예, 화신 직접 육신을 가지고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 이제 이건 거친 몸이죠. 거친 몸으로 나타나서 도와줘야 돼요. 이거를 어떤 그거를 자연스럽게 상응한다는 거는요 자동으로 상응한다. 그냥 거의 이거는 기계처럼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과에 따라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지라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개체성을 지닌 인간이 아니에요. 연화궁에 부처님이 계신다니까 연화궁에 딱 좋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딱 계시고 뭐 옆에 수발 들고 있고 누가 부채질하고 있고 이런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부처는 십지보살의 부처예요. 십지보살도 사실은 부처거든요. 중생 중에 최고의 부처죠. 근데 지금 대승기신론이 묘사하고 있는 부처는 사실은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이 원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처가 안 돼도 우주의 비로자나불이 자동으로 온 우주에서 지금 이렇게 중생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 때 영감 와서 영감 주는 분, 명상할 때 계시 주는 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뭔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분, 모든 존재가 비로자나불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성부 하느님. 그 성부 하느님이 또 성령으로 모든 사람 마음에 나타나서 또 인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이 이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지금 비로자나불이 나투고 있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중생의 마음 속에서는 노사나불로 나투면서 온 우주를 이미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로자나불이 안 계셔서 우주가 힘든 게 아닌데 내가 죽을 고생해서 비로자나불이 되겠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실익이 없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실익이 없다. 왜냐? 보세요. 비로자나불은 이미 자동으로 온 우주에 도움이 필요한 중생한테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부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이게 부족해서 우주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 중에 깨달은 중생이 없어서 힘든 거지. 그래서 화엄경 논리가 저는 탁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일관되게 화엄경과 제 주장만 할 겁니다. 대승기신론을 읽더라도.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느님이 안 계셔서 힘든 게 아니라 하느님 뜻을 읽어내는 중생이 없어요. 보살이 없어서 힘든 건데 목표를 불지에 두고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이 보살도가 이 가진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너무 성불에 집중하는 주장에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비로자나불이 한 번 더 생긴다 그래서 이미 자동으로 다 상응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보탤 게 있나요? 보탤 게 없어요. 지금 말은 화려한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온 우주에. 부처 한 분만 계셔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부처가 된다고 해서 더 도와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으로 남아있으면서 보살도라면 어마어마한 중생을 도와줄 수가 있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고 있어서 제가 좀 열을 내면서 말씀드린 그래서 다 제가 설명 한번 제가 부처님 설명 같이 읽어볼게요. 지정상과 부사의 협상은 각각 법신불의 전지전능에 해당한다.
우리의 법신불자리는 본각이 지닌 전지전능으로 말미암아 무량한 공덕, 육바라밀의 공덕이죠. 자유자재로 펼쳐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한다. 육바라밀을 닦아 모든 전변의 뿌리인 업상을 완전히 초월한다고 가정하면, 제가 이런 말을 쓴 거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완벽히 개체성을 초월한다면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을 갖춘 대자비의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게 되면 이 대승기신론의 이론대로 제가 설명한 따라가 보자면 그렇게 된다. 무명의 세계에서 따라서 그렇게 되면 무명의 세계, 이런 사바 세계에서도 무명에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네 가지 지혜 있죠. 저 네 가지 지혜를 써서 자신의 몸을 놔두면서 전지전능 자비에 놔둘 수 있는 전지전능 자비의 부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이론은 힌두교의 인격신 이슈와라라고 하는 자유자재 하느님. 이시와라의 새 모습입니다. 브라마, 비슈누, 시바가. 하나로 말하면 삼신일체예요. 이시와라의 새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시와라는 뭐냐? 브라만의 작용이에요. 그냥. 브라만이 마야 안에 투영된 존재인 이시와라는 마야에 오염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런 힌두 신화와 유사해져요. 스토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힌두 신화랑 뭐가 유사해지느냐? 힌두교 여러분 옴자만 아셔도 이거 아십니다. 상황을. 요게 1, 2, 3 항상 이게 3요소예요. 이게 마야예요. 요게 참나, 진화. 진화를 어떤 베일이 가려요. 마야가 베일을 가려주지 않으면 참나는 광명할 뿐 현상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1, 2, 3의 3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순수한 브라만, 브라만은 이 마야라는 환, 한문으로 환, 번역할 때 환 그러죠, 환. 이게 무명이에요. 이게 불교랑 똑같습니다. 예, 아래아식인데 아래아식에 무명의 요소가 어둠이 나타나야 현상계가 나타나요. 광명만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이 에고와 이 중생과 세계가 나타날 수가 없죠. 뭐가 가려줘야 나타나요. 그 살짝 가려주는 걸 인도에서 마야라고 해요. 마야. 베일, 마야. 무명의 베일 그럽니다. 마야가 가려줌으로써 우주가 펼쳐져요. 사실은 창조자예요. 그런데 인도 문화는 이 마야를 저주합니다. 왜 우주를 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요. 이 인도 문화의 좀 문제점입니다.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창조주예요. 우주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의 작용이에요. 하느님의 두 모습이에요. 양과 음의 두 모습으로 우주가 나타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한단 말이죠. 마야만 없었으면 우리는 참나 안에서 다 편하게 쉬고 있었을 것을. 편하게 쉬는지도 모르죠. 개체성이 없는데 애초에.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애초에 다 말이 안 되는 소리. 마야만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을. 차라리 이 말이 더 현실에 가깝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랑 대승불교랑 다 연결돼요. 따로 논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서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조금씩 서로 차이성을 가지면서. 그래서 결국 그런데 힌두교 성자들도 마하르시나 뭐 라마크리슈나 유명한 성자들 글 읽어보세요. 들어가면 마야가 브라만이다 라고 주장해요. 마지막 가면 마야는 브라만이 지닌 창조성일 뿐이다. 이게 이 주장이에요. 무명 또한 아래아식이 지닌 사실은 창조성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무명을 타파하겠다고 덤비는 거죠. 저는 대승기신론이 애초에 힌두교에서도 이미 마야에 대해서 인정해버리는데 성자들이 이 부분을 인정했으면 대승기신론이 전혀 다른 결로 갔겠죠. 마야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멋진 육바라밀을 만들어낼 거냐 이 스토리로 갈 텐데 지금 이렇게 가면 마야의 타파에만 주력하게 되면 예, 그럼 마야를 타파하게 되면 요가스트라는 이 마야를 타파하고 현상계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는 생시의 세계, 꿈의 뭐죠? 깊은 잠, 꿈, 생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상계 새 모습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현상계에 존재하는 새 모습. 비슈누, 시바, 브라마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현상계를 구성하는 3요소를 넘어가 버리면 우린 참나 안에서 쉴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힌두교는. 지금 대승기신론은 다르죠. 공부를 해서 넘어가게 되면
마야 세계 안에서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신성의 모습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힌두교 문화에도 이런 존재가 있어요. 누가 있죠? 비슈누, 시바, 브라마. 즉 이슈아라는 마야 안에 들어와서도 청정해요. 보세요. 브라마, 시바, 비슈누 신들은요. 분명히 인격신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에요. 마야 세계 안에서 활동해요. 그런데 본체가 브라마니라 이 양반들은 업을 짓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무명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이게 힌두교의 전통입니다. 근데 중생은 해당이 안 되니까 중생은 그냥 마야를 넘어가서 참나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승기 신은 입장은 마야를 넘어가되 힌두교 신처럼 다시 전지전능한 존재로 이 사바세계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 이런 게 좀 막 섞여서 나타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러면 너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저런 이 아래아식의 각과 불각의 요소를 그게 다 아래아식 신성의 작용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통해 우리가 각각 그 개체성을 지닌 부처로서 살아간 게 저는 제일 옳은 것 같다 하는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이 옴자 하나면은 인도의 모든 철학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일신고랑 똑같아요. 아니 천부경이랑 텅 없는 데서 이렇게 하나가 나와서 거기서 셋으로 쪼개져 가지고 예. 없는 데서 이렇게 하나가 나와서 또 셋으로 쪼개지는 이걸 다 그리면 이렇게 되죠. 알이죠.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태극으로 작용해서 예, 천지인이 나와가지고 천지인이 나와서 우주를 구성한다. 그런데 결국 없는 자리가 우리의 본체 자리다. 예. 없는 게 우주를 나으려면 태극이 돼요. 무가 태극이 되고 거기서 하늘, 땅, 사람이 나왔다 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 접근하든 도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내용이 똑같아요. 왜? 자기가 실험한 내용이 같거든요. 영적으로 깊은 데 들어가서 실험하면 저런 것밖에 실험이 안 됩니다. 다른 요소가 없어요. 인간 심리가 뭐 더 뭐가 있지 않아요. 인간의 의식의 근원에 들어가서 실험한 내용이에요. 근원에 들어가면요.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자가 있고 그 알아차림을 미묘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고 거기서 에고가 펼쳐져요. 그러면 나와 남의 이 세계 이 현상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이 나온다는 것도 에고와 현상계가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보세요.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걸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무국, 동양에서 무국. 그 알아차린 마음까지를 태극. 그게 이제 이 현상계 안에 작용을 일으키며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생기죠. 그럼 남이 나오죠. 나와 남이 나오죠. 그러면 이 근원에는 태극, 무국 태극이 있고, 내가 생기고 내가 또 남을 바라보면서 예, 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에고 이걸 에고로 나타내고 에고를 둘러싼 세계 남은 자 세계와 에고가 생기면 둘만 생길 것 같지만 꼭 이 삼의 원칙 때문에 이 현상계를 나와 남을 만든 신이란 존재가 또 가정됩니다. 이때 신은요 무국 태극이 아니라 에고와 세계를 만든 자로서 이제 황극으로서의 신성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에고가 있고 세계가 있고 이 에고와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야 돼요. 현상계는 3요소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천부경식으로는 신을 천이라고 하는 거고 세계를 지라고 하고 에고를 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태극을 하나라고 하는 거고 무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셋이 나와서 쪼개져서 우주가 돌아간다는 걸요. 인간 의식에서 실험한 내용이에요. 의식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와 남이 나오고 나와 남을 경영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나와 남이 사라지면 나와 남을 경영한다는 것도 사라지죠. 자, 현상계 너머에서는 황극이 의미가 없죠. 현상계 너머에서는. 나와 남이 없다면. 나와 남이 생기니까 황극이
이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설명해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요, 현상계적 관점에서요. 누가 이 나와 이 세계를 이렇게 경영해 가는 걸까? 난 요소를 전제하지 않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못하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신을 가정해야 되는 이유가, 신을 찾게 되는 이유가 현상계의 요소예요, 신이. 현상계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신으로. 근데 나와 남도 없는 그 진정한 신성의 세계에서는 그런 말도 필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의식에서 실험해 봐야 돼요. 나와 남도 없는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와 남도 있는 세계에 나왔다가 하면서 현상계를 구성한 요소들을 찾아보면 모든 경전이 다 풀어집니다. 이 양반들도 다 그거 경험하시고 그거 연구하셨구나 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마음의 세계에서 설명하건 객관 세계식으로, 천지인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고, 예, 나와 남을 다스리 경영하는 자는 내 마음에서 설명한 거지만 이게 일치하죠. 그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건 바뀌건 이런 짓을 자꾸 혼자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명상만 한다고 진짜 명상만 하면 바보 돼요. 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웃고 계속 명상만 해야 되는데, 그 명상에서 통찰력까지 끌어내신 분들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는 거예요. 죽이죠. 이러니까 이날 노자의 진정한 그 도인은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이 우주 돌아가는 소식을 안다 하는 게 자기 내면에서 계속 그걸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우주인 거예요. 나도 우주니까 내 마음도 우주의 한 요소예요. 내 마음을 잘 이해하면요, 우주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한 요소니까. 그래서 어떤 대승기신론의 입장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대충 읽어요. 중생의 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응하여 나타난다는 것, 이게 개체성을 전제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애초에 천백옥 화신이라는 게 여러분 개체성을 전제한 얘기가 아니에요. 천백옥 화신을 낮춘다는 건 이미 초월적인 의식의 작용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걸 처음 막 달렸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예.